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각 신문보다 한 기업인의 별세 소식을 전합니다. 구자원 LRG그룹 명회장 1935년생입니다. 3월 28일 오전 11시 15분께 숙한으로 별세하다. 향년 86세입니다. 고인은 고구인회 LG창업주의 첫째 동생인 고구철회전 LRG그룹 회장의 장남입니다. 구철회전 회장은 구인의 창업주와 창업 동지기도 하고 지난해 12월에 별시한고 구자경 LG그룹 명예 회장과 사촌사입니다. 1935년생으로서 경남 진양에서 태어나 고인은 고려대학교 법대와 독일 쾰른대스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4년 럭키 하우의 입사한 뒤에 럭키 정권 사장, 럭키 개발 사장. LG 정보통신 부회장을 거쳤습니다. 재계에서는 점잖은 신사로 통했던 분이고 평생을 통해서 언론에 많이 노출되지 않고 조용히 행보를 계속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아무 탈 없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행운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어떤 리스크를 감당하고 무엇인가를 도전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불운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LG 그룹의 성장입니다. 강연을 하면서 어떤 그룹의 본사나 연수원을 방문해 보면 기업 문화나 기업의 상태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LG 그룹의 연수원과 본사를 방문해 본 경험자로서 착실하게 성장해 온 기업이다 그런 판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LG 그룹은 1999년도 LG 그룹에서 분리되어 나오면서. 당시에 LG 손해보험, 훗날 LG 손해보험을 모태로서 형성된 그룹입니다. 손해보험업을 중심으로 금융전문 그룹으로 성장해 오던 LG 그룹은 사세 확장을 위해서 큰 도전을 행하게 됩니다. 바로 건설업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일생일대 실수이자 패착이 되고 맙니다. 건설업 인수에서 큰 손해를 본 굵직굵직한 그룹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만은 이들 가운데 거모 아시아나 그룹, 웅징 그룹, LIG 그룹 등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구자원 회장은 69세가 되던 2006년도에 건설회사인 건영을 인수하고 2009년도에 한보건설을 인수해서 이것을 LIG 건설로 묶어서 건설업에서 삭세 확장을 깨하게 됩니다. 구자원 회장 재임 중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대부분의 사세 확장은 자식들이 맡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기업 인수 직후부터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추락하면서 LIG 건설이 부도에 내몰리게 됩니다. LIG 건설을 인수하기 위해서 거액의 투자를 받아야 했는데 투자 과정에서 주력 계열사들의 주식이 담보로 제공됩니다. LIG 넥스원이 25% LIG 손해보험 주식의 15.98%가 담보물권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들 주식은 LIG 경영주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탈법적이고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LIG 건설의 재무상태를 속여서 1894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이것을 위해서 LIG 건설의 재무상태를 속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적당히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피해자들이 격렬하게 항의함으로써 결국 2012년 10월에 구자원 회장과 장남인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이 동시에 부자가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구자원 회장은 2014년 내 진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고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800여 명의 피해자가 3,437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일반 투자자 피해자만 하더라도 2 0 9 7억 원에 달한다. 78세의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2012년 LIG 그룹의 총 매출 10조 9천억 가운데서 매출 9조 원을 차지하는 LIG 손해보험이 매각됐습니다. 지금은 KB 손해보험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테헤란로에 위치한 본사 앞을 지날 때면 이제는 KB 손해보험의 본사이기도 하지만 당시 상황을 아는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사업 확장의 판단을 제대로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그런 문장을 가끔 떠올리게 됩니다. 사람의 한 평생이 흠결이 없으면 좋지만, 사업 확장에 대한 판단 실수로 평생 동안 쌓아온 많은 것을 잃어버린 한 사업가의 별세 소식에 다시 한번 올바른 판단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개인이든 기업주든 정치이든.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즉시에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실책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더 상기하게 됩니다. 또한 세대를 넘어서 재산을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가도 다시 한번더 떠올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격렬한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1935년생으로 한국 현대사의 많은 것을 경험하였을 고인 구자원 명예회장의 명복을 빕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